이다님. 네. 개는요?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센세 요새이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웃어요. 감사해요 진짜. 제가 볼게요. 확인. 금방 붙을 것 같은데. 인방 수익 구조의 존내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이게 나 같은 이 PC MMO 하면은 이 100벌면 진짜 게임에 한 90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거든. 근데 문제가 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유지되지가 않잖아. 이 수입이 안 벌리는 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여기 돈이 이제 잔고가 없어. 근데 수바 내년에 이거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이 돼버리잖아. 그럼 시댕 국민연금 가격이 존나 올라가 버려 진짜로. 이거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근데 저거 안 내면 어쩔 수 내야지 저거. 내가 막 나이 시댕 60 넘어서도 인방을 하고 있겠지만 그땐 진짜 할배 방송이네.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은 카던 60수를 할 예정입니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건스님. 아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 아주 얌딱졌어. 자 이제 엘릭서가 남았구만. 품질이 조금 아쉬우니까 딱 제작 3번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아 10만 골이야? 아 야 그러면 구멸 두 개 사자. 이거 실링도 좀 보내주셨으니까 제일 싼 거 해서 18만이면은 이거 엘릭스 충분히 돌리거든요? 됐어. 스스스 파티 가볼까? 혹시 스스스 파티 가보실 분 있나요? 아 기술 쓰... 아 기술 쓰는 쓰가... 쓰다! 자 일단은 다른 스커분들 세팅 좀 볼게. 일단 1627이고요 무기 25강 와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도 그거네. 이분 세팅이 저랑 똑같네요. 이건 무슨 오이야? 이거 4오인가? 이거? 방천 들어가는 거? 온 세상이 5오이구만. 호감 스커 파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격 인식이 날아가서 5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5위 나무 각인 3 꽂는 게 딜징이 졸라 됐어요. 이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려고 5위 스킬을 더 꽂다 보니까 4오이 5오이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유틸이나 사이클 측면이나 리스크나 다방면으로 지금 이 캐릭이 너무 좋아요. 지금 5위가 아마 5위 고점은 특치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기 유은님도 특치인가? 제가 한번 볼까요? 이분도 특치고 지금 아까 1,4,2는 아마 신속 좀 들어갈 듯? 이분은 신속 들어가고 저도 특치인데 저는 팔찌에 신속이 있어요. 팔찌에 지금 보면은 사이클 쪽으로는 진짜 깔끔하단 말이야. 캐릭이 무겁긴 해. 근데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아드 유지도 존내 편하고요. 그리고 무력 할 때도 그냥 사이클 돌리면 됩니다. 그냥 야 모든 게 야무져. 사이클도 아주 쉽습니다. 이거 내가 돌리면서 말해줄게. 아유 굿! 안 보는 게 나아. 오 강강강! 강강강 떴어요. 강강강. 스펙에 상관없이 딜이 나오는 그런 캐릭이다. 가자. 선생님 어제처럼 유튜브 각 때문에 스커 받으신 건가요? 게임을 잘하셨네요. 아니 나 스커 방금 강화했다고. 내용격 날아가는 소리 봐. 이야 재밌다. 가자. 존대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근데 출신이 배만데. 야 어디 가냐? 야 아, 필요 없어요. 갈망 없어도 되잖아 우리. 안 되나? 싹 가능이야. 두 명 있어. 오이스커의 저력을 보여줘. 물량이 없다고? 괜찮아 죽어 그러면.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무기 25강 찍을 거 방어구 25강 찍었어야지. 효율적인 강화. 아, 니 한번 해줄게. 레이저 시술 받으셨네. 피부 깨끗해지셨나요? 녹아버린 것 같은데 레이저가 너무 센 듯. 제대로 하면 좀 재밌을 듯. 아니 해줘! 야야야야! 죽는다! 붙으면 죽어! 붙으면 죽어! 목류 도원 주변 12초간 실드. 자 우리 스커분들 걱정 마세요.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게임판만 올라가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저 8시부터 아울라스트거든요? 그 전에 깰 수 있겠죠? 전혀 걱정 안 하세요. 게임판만 올라갑니다. 죽으면 역적이다 이거. 죽으면 어디서 스카한다고 말 못한다. 오 얌딱인데? 어우 시대 그냥 쳐. 굿. 아주 스무스. 너무 편했죠? 진짜? 이렇게 쳤는데 투사건데? 수바 야 이거 보석 올려야겠다 이거. 스킬 딜사이클에 신경쓰다가 오지게 맞음. 나도 구석구 못 던졌잖아. 운붕나폭 번뇌호 붕나폭 이거 신경쓰니까 잘 안되긴 해. 좀 연습 좀 해야 될 듯? 근데 연습하면 이게 훨씬 깔끔하게 돼. 야 수바 나 근데 이거 8시 아웃라스트 가능하냐? 지금 7시 아니냐? 야 님들 다 나머지는 원투원클 합시다. 좋은 게 세우라제는 진짜 1도 신경 안 써도 좋긴 하네. 운 붕 나 포 따라가서 번 뇌 호 붕 나 다시 운 붕 나 포 뇌 호 붕 나 운 붕 나 포 굿.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14스택으로 몸이 불타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알바 아니야. 야, 난 여기까지 가봐. 오늘 아웃라스트 30분 딜레이 걸어야겠는데? 깔끔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스커분들 겁먹지 마세요. 클리어 한 판만 올라갑니다. 클리어 한 판만. 기믹스 이건 죽을라 깔끔하다 야. 마무리! 오케이. 야 그래도 강강강이야. 아 근데 꼬여도 이게 스킬 사이클 재조립이 쉽잖아. 예를 들면 번석의 내호격하고 호황이랑 운용각의 붕나폭이랑 한번 이거 오후에 한번 연습해보십시오. 괜찮은데? 이러면 다음 발표 때 일격이 또 냄새가 나네. 나중에 오로드 끼고 한번 가봐야겠어. 진짜 나쁘지 않아.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리리 아 이게 444 파티는 3133 3일 파티는 좀 혐오스럽긴 하네요. 존내 빡센데? 사이클이 어려울 땐 상관에서 이다영의 5위 슈퍼나래 운붕나 폭번내호금 뚫을 보십시오. 그냥 그걸 외워 그냥. 운붕나폭 번뇌호 붕나풍 운붕나폭 번뇌호 붕나풍 이걸 외우셈.